네, 공천 파동과 야권 분열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부산 경남 출신 대권 주자들의 위상도 요동치고 있습니다. 김무성, 문재인 두 주자 모두 이번 공천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향후 대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서울에서 김성기 기자입니다. 여권 내 제1 잠룡인 김무성 대표의 최근 모습은 한마디로 고립무원입니다. 이한구 공천위원장과의 갈등이 친박계 지도부 전체로 번지면서 사실상 친박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모습입니다. 당초 이번 총선이 김 대표의 대권 가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친박계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공천에서 그런 예측은 무의미해졌습니다. 청와대 일각에선 김 대표와 같이 가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역 의원을 경선에도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야권 대선 주자들도 위기를 맡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2선으로 물러난 문재인 전 대표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.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친문재인으로 체질을 바꾸는 성과도 거뒀습니다. 하지만 구원투수로 들어온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안방을 꿰차면서 총선 이후 당권은 물론 대권 주자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양산의 변화하는 바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내는 동남풍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. 야권 연대를 거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입은 타격은 더 큽니다. 이번 총선에서 제3당 입지를 굳힐지도 미지수입니다. 호남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정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정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. 김무성, 문재인 두 대권 주자가 모두 이번 공천 과정에서 뒷전으로 물러나면서 총선 이후 여야 신주류 측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주목됩니다. 서울에서 KNN 김성기입니다.